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뜨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4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에게 이제 그들이 거할 성읍과 들을 분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왜 그렇습니까? 레위 자손들은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이제 구별되었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다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들이 이제 성막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들이 삶의 터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명령해서 각 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땅들 가운데서 이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과 들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됐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이 나가서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열두 지파의 족장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갈 성읍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또 동시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만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레위 자손에도 각 이 족장들이 있었는데 각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이제 오늘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교회 전임 목회자, 이 사역자가 꼭 이 레위 지파와 비슷하게 이제 제사장들과 비슷하게 비교가 되죠.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전임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교회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 섬기고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함께 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일해서 값지게 얻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이렇게 나눔으로써 또 우리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흡사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줬잖아요. 그리고 이 땅과 들을 줬고 그리고 성전세를 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 레위 자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운 함께한 그런 모습이 많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꼭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성읍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께 분깃을 받지 않았다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오늘날 제도로서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고 역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 저도 어떤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아 그렇구나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성도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꼭 목회자만이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부르심 받은 제사장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된 우리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레위 지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 이게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게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물론 실로의 성막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족속의 레위 지파에도 여러 가문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오늘 보면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뭐 그 21장에 보면 여러 자손들이 나와요. 여기도 그핫 자손, 이게 아론이 속한 가문이죠. 그핫 자손, 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이제 자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난 레위 지파야 그래가지고 한 곳 한 서금에 모여 산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살았다는,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을 여기서 일을 할 때는 그 지파들이 순번을 정해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성막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다른 지파들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사명을 다 잘 감당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초대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아, 나도 저곳에 좀 가고 싶다,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좀 이런 이 마음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한 마을 정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끼리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 옛날에 이런 이단도 있었잖아요. 뭐 전도관도 있었고 뭐 여러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컨셉이에요. 그냥 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흩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각 세상 속에서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들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 모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모이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되죠. 동시에 우리가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진짜 이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어놓으셨을까 생각해봐요. 그냥 같이 모아놓으셨으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성막 근처에 그냥 한 마을 줘서, 땅을 줘서 그냥 거기서 레위 지파는 무조건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뭐 성막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넓은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죠? 하나님 섬기는 거, 성막의 일을 돌보는 거. 근데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막 근처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흩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 지키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중요하다는 거, 같이. 그러니 우리 역시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또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흩어지는 교회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또 이 코로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